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희 RSL 7주차 결승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잠깐 제가 대기실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 네. 변현우 선수가 지금 해외 나갔다가 지금 제가 스타리그 예선인지 뭐 무슨 아무튼 예선 어떤 리그 GSR 아니면 둘 중에 예선 때문에 지금 PC방에서 밤을 샜대요. 네. 아, 차 밤새고 요 정도 경기력이면 오지네요. 네. 그래요. 네. 장난 아닙니다, 그죠? 자, 일단 결승전 이렇게 지금 변현우 테란과 네 아둔토스 저희가 일단 CG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승전입니다. 5판 3선승. 자, 7주차 결승. 자, 아둔 프로토스와 변현우 테란. 자, 양 선수 태프전인데 한 번도 결승에 같은 사람이 올줄 않네. 그러네요. 아둔토스가 인베이더만 넘길 수 있으면 네. 네. 그렇다면 하는 그런 약간 작은 희망. 네, 작은 희망을 한번 네. 아니, 편파 방송해도 되겠어요, 이거. 자, 아 근데 진짜로 어쨌든 네임밸류적인 그런 클래스 차이는 좀 많이 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현우 선수가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나와요. 지금 채팅창에 RS7은 무슨 뜻인가요? 라이징 스타 7이었나 모름. 저도 그냥 아는 동생이 붐하고 해서 아,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다. 아, 네, 뭐 있는 줄 알았네 난 또. 네. 뭐, RS7 이래가지고 뭐. 네. 자, 숫자가 들어간 무슨 기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칠공주 하면은 뭐 일곱 명 그냥 쫙 깔아놓고 이쁜 네. 애들 그냥. 자, 일단 바로 경기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얼어붙은 상황. 막상 네. 현실은 칠공주에서. 네. 네. 한 명 예쁘죠. 한 명 예쁘고 한 명도 한 명도 아니. 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 저 어제 저 술 먹으러 갔는데 진짜 고등학생 같이 생긴 여자인 친구들 있잖아요. 막 몰려가더니 여자들끼리만 있어요. 근데 담배를 막 시발 이러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막 쫄아갖고 막 이렇게 옆으로 그냥 얼어갖고 지나간. 네. 어제 밤 10시쯤에 이수역에서. 무섭더라고요. 그 동네 그 험악해졌는지. 자,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5시 쪽이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아둔토스. 11시 쪽이 변현우 테란, 파랑색 테란이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사촌 네. 동생도 고등학생인데.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생인 내가 봐도 고등학생이 무섭다고. 아유. 진짜 그 뭔가 그 발육 상태나 옷 입는 게 거의 이건 뭐 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옷 입는 게 성인을 넘어선 성인?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적절할라나?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일본 야동에서 보던 교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짧아가지고. 이러면서 일단 투가스. 변현우 선수 이번에 똑같이 또 사신이 아니 투가스. 네, 투가스인데 이러면은 본진 원어원 가능성 완전 업이잖아요, 그죠? 네. 네. 봐야 돼요 투가스인지. 그죠? 만약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엄청 손해 볼 가능성 높습니다. 이 투가스가 되면 지뢰가 정말 빨리 나오거든요. 네. 이제 투가스를 보는 순간 그 생각, 예, 군수 공장 올라가죠. 그렇죠. 자, 군수 공장이 일단 추가가 되고요. 자, 이러면서 안마. 근데 하필이면 또 아둔토스가 안마는 연결체예요. 근데 이게 주어진 네. 숙제는 되게 간단해요. 프로토스는 일단 지뢰도 염두에 둘 거고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네. 막으면 이긴다. 그러니까 막으면 이긴다. 하여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탐사정 제거되고요. 약간 변현우 선수가 네. 컨트롤적으로 내가 무조건 잘할 자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로봇공학 시설. 이제 지뢰를 염두하니까 바로 로봇공학 시설. 네. 관측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지뢰는 어느 정도의 병력과 관측선만 있어도
거의 피해 없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유닛이잖아요. 네. 아니면 아싸리 그냥 원래 보면 이제 뭐 불사조로 막는 경우도 덜어 있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불사조로 막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 그게 네. 그렇죠. 저렇게 너무 빨라요. 상대적으로. 아, 상대 이제 지뢰 오는 속도가 네. 불사조 준비되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니까. 그리고 찰나로 네. 놓치면 이제 끝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일단 사도 한기 예전에 이제 군단 시장 때는 이제 불사조로 막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지뢰 변신 뭐 2단 콤보 들어가는 건데 지금 5판 3선승제인데 첫 판부터 지금 변현준 선수가 열을 아주 바짝 올렸네요. 그죠? 네. 네. 자, 일단 그림자 빠져 나갑니다. 자, 앞마당 가져가는 네, 변현우 테란. 자. 이러면서 이제 벤시랑 지뢰를 막아내야 되는데 사실 벤시라는 게 이제 저게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엔진 소리가 죽일 수도 있고 그냥 엔진 소리만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뢰라는 부분을 두고 네. 결국 근데 관측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지뢰 드랍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 지뢰. 네, 지뢰 드랍을 쓰고 그다음에 뭐 벤시 뭐 이렇게도 염두를 생각했는데 어쨌든 관측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지뢰든 벤시든 뭐 은폐 벤시든 다 그렇죠. 이제 전멸과 추적자 그리고 관측선. 네. 수비적 점추인데 옵점추인데. 자, 이러면서 벤시 하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네. 관측선이란 부분을 염두를. 오. 자, 생각보다. 네, 타이밍적으로 네, 프로토스 수비 타이밍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잡혀요? 어우. 오, 살아나갑니다. 야, 이게 남달라요, 그죠? 두 번째 벤시. 프로토스가 모든 걸 계획, 그러니까 예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4킬.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만큼 앞마당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뢰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벤시가 빠르게 들어가는 거였네요, 그죠? 네. 두 번째 벤시 놓치나요? 자, 두 번째 아하. 벤시 반응 속도 좀 늦습니다 지금. 광자가 충전. 또 살아 나가고요. 일꾼 세 마리.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일꾼이 제거된 것보다 저렇게 살아나가는 게 저 살아나간 거 자체가 일단. 프로토스에게는 후환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병력에 묶여 있죠. 언제든지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요즘에 가끔씩 이제 저거 하면서 이제 벤시의 이속업까지 하는 테란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후반에 그죠? 후반 극후반으로 넘어갈 때 이제는 프로토스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번은 찌르고 들어갈 텐데 지금. 분간기와 추적자가 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자원적인 부족함을 보상받으려고 3사령부 올렸는데 아 저는 저런 테란을 보면 참 준비가 됐다고 느껴져요. 벤시 바로 지금 리페어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앞마당에서 다 고치고 있습니다. 새 거 됐어요. 아니 이거 할만해요. 프로토스가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모든 전략을 알고 있었고 네.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은폐된 유닛 지뢰라든가 벤시 이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관측선으로 수비 동선 그려놨고 네. 프로토스가 어떻게 후반 그려갈지 일방적인 변현 선수의 우세를 점쳤는데 난 지금까지는 할만합니다. 그쵸. 자 일단 차원 분간기에 사도 태우고 자 추적자 다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들어가는 이제 칼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지뢰 제거. 밤까막이란 부분 아 벤시 독이 네. 정말 알뜰살뜰 저 벤시는 아 저게 사실 이제 수비가 안 되면 알고 있는데 7킬 8킬 야 정말 많이 잡히는데요 이거
자, 게다가 저 벤시가 죽이면은 추적자가 좀 녹아요. 네, 이렇게 벤시 한 기랑 추적자 두 기랑 바꿔 먹으면은 아 열두. 네. 자, 일단 전부 다 잡아냅니다. 오, 자, 차원 분광기도 제거되지 않았고요. 본진 쪽 찌르면서 본진 정면 쪽 움직여야죠.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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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추적자, 정면 추적자 움직여야 됩니다. 그쵸, 추적자 들어갑니다 지금. 자, 앞전멸로 탱크 정리하고, 자, 벙커도 정리하고, 자, 빠져나가고요.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는데, 나는 일꾼 12기 잡히고 상대는 7기 잡았다. 네. 네, 일단은 어쨌든 중원이 박건이에선 테란이 또 우위를 가져갑니다. 그쵸. 자, 일단 밤까마귀가 저게 이제 나중에 국지방어기 썼을 때 추적자가 완전 무력화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프로토스 병력 대부분이 추적자란 말이에요. 대다수에. 그 물론 이제 사도의 데미지도 그쵸. 아~ 국지방어기로 다 씹어먹으면서 아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해병만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변현 스타일. 에이. 의료선도 없어요. 에이. 네. 변현 스타일 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저 연결체까지. 아. 변현우 선수 결승전 1세트를 깔끔하게 승리로 가져갑니다. 이게 대부분 변현 네. 선수 경기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초반에 이제 공화 유산의 프리시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네. 의료선 없이 저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주공항이네. 언제쯤 의료선 2기가 나오면 그때 나오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약간 이렇게 한두 박자 정도, 한 박자 정도 더 빠르게 들어온다는 거네요.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거의 거진 10년 다 돼가네 나온 지가. 네. 그 기간 동안 10년에서 기간 동안 거의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였거든요. 전투자학제만 네. 끝나면 바로 들어온다. 이 개념에서 네. 의료선도 거기에 맞춰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준비할 시간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막 수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뭐 스타크래프트 1으로 비교하면 그냥 해병만 있는데 네. 전투작제 그러니까 스팀팩 되니까 네. 메딕 없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네. 변현우 선수고요. 아 진짜 근데 그 벤시 살려나간 플레이들 중간중간에 그런 게 일단 어쨌든 그건 순도 이득, 순도 100% 이득이잖아요. 벤시를 네. 알았는데 벤시를 알고서 당한 일꾼 피해가 20기가 넘어요. 그렇죠. 이게 나 벤신 거 알았고 관측선 다 있고 모선액도 준비돼 있고 추적자도 있었어요. 그렇죠. 벤시 두 기가 세 차례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네. 20기 일꾼 20기 이상을 잡아낸 거니까. 그렇죠. 아, 자 일단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 경기 프리온 당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박대건 선수 함께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1시 5시 아둔토스와 변현우 선수의 경기 테란. 자 아, 이게 7주차가 됐는데 단 한 번의 우승자가 겹치는 경우가 없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둘 중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이기더라도 우승자 네. 첫 우승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와 룸미디어 섭외력 대단하네. 자 그러면서 아둔이란 사람도 프로게이머임? 이러니까 아둔해서 잘 모르겠네요. 재밌다. 네? 자 일단 입구 쪽에 병영 추가됩니다. 맵이 맵인지라 또 이제 더블을 놓치진 않네요. 이거 사신 더블인데 네. 혹시 이게 풍광강물지대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쵸 안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죠. 저 탐사정이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시청자분이 마초님 이제 스타투 실력 많이 늘었나요? 그 국민 주권에 의해서 그 행사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묵비권이라고 있잖아요. 상상에 맡길게요. 자, 이러면서 일단 수정탑 6시 쪽에 박히는 저 수정탑이 이번에는 아둔토스가 먼저 전략을 걸겠다는 건데 자 사령부 올라갑니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뭐 프로토스님이 다음 파드에서도 하냐고 뭐 어디든 다 하죠. 네. 네 여러분들이 그냥 한 1분 안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방송국에선 다 해요. 아프리카 다음 파드 트위치 유튜브 자 그리고 뭐 또 룬점 미디어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뭐 방송을 보시는 게 가능하고요. 자 이러면서
자, 우주 관문. 자, 6시 쪽 우주 관문인데 아까 아둔토스가 되게 특이하게 그 풍프전에서 썼던 공허 있잖아요. 그런 게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테란전에서도 먹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딱 걸려. 네. 사실 이쯤 보면 이제 우주 관문 어디 있네 이게 필은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왜냐 프로토스 앞마당 없죠. 그러면서 네. 본진에 들어가 봤더니 사도한기예요. 네. 모선핵이 없다는 건 그 모선핵으로 쓸 가스 어디 썼단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일단 병영 하나 더 추가. 자, 그러면서 군수 공장 추가. 이거 100% 알아요. 모를 수가. 이게 단순히 이거 모선핵 없네, 본진 플레이네, 미사일 포탑 딱 완성, 예언자 안녕. 혐짤이죠. 들어갔더니 이미 수비 준비가 끝나 있고 1킬 하겠네요. 1킬. 네. 자, 1킬. 자,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면 차가네. 이거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1킬 할 예언자가 아닙니다. 1킬 하려고 멀티가 이렇게 느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느린 게 못 잡을, 아니 이게 더 잡을 수가 없는 상태고. 자, 이러면서 1킬 하고 앞마당. 좀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저 예언자가 해줄 게 정말 많았는데. 자, 일단 지뢰 한 기. 예언자가 지나가다가 딱 걸릴 자리에 지금 들어갔고요. 자, 이러면서 야, 사신이 확실히 빠르긴 빨라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아, 이건 뭐야? 계시를 써 이 앞마당 입구에 뭐가 있겠지 하고 그쪽에 계시를 써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텅텅 비어 있었나요? 저걸 그죠? 알고 저렇게 병력을 예언자 때문에 뺐겠죠. 그죠? 자, 이러면서 제거되는 사도. 자, 그러면서 요새 변현우 선수 지뢰 건물 옆에 숨기는 거 자주 하시네. 네. 저거는 요즘 테란들 뭐 거의 필수. 그렇죠. 박대건 선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수 요소기 때문에 건물 끝자락이 안 보이기. 그죠? 자, 일단 수정탑이 빠르게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서. 아, 저 사도 사시는 몇 분 때 또 들어온 겁니까? 5분 때 들어와서.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걸 봤어요. 네. 암흑성소를. 암흑성소를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도 뭐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이게 아둔 선수가 어쨌든 네. 프로토스로서 여태까지 올라온 게 전략적인 움직임이고 상대방의 생각을 한 번씩 꼬아서 이겨서 결승까지 올라온 건데. 그렇죠. 그런 생각의 여지가 단 사신 한 기가 몇 번씩 들어서 와서 다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 테라 입장에선 거의 손실 없는 정보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다음 트리플. 이게 뭐냐면 네. 아니함만 못 할까봐 지금 하는 건데. 아, 인구수 차이가 좀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생각이 그죠? 많은 선수들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네. 내가 계속 뭐 찌를 수 있는 암흑기사 뭐 이런 거 예언자 네. 지금 다 생각이 노출되고 걸리다 보니까 네. 결국에 뭐냐면 이 도전도 안 돼. 아니 멀티 너 어차피 수비 동선으로 가져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멀티를 나옵니다. 가져가고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변현우 선수의 러시만 맞고 저 멀티 지켜내면은 본인이 유리해진다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게 나오는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흑성소를 네. 네가 봤잖아. 너 암흑기사를 봤으니까 암흑기사 막아 라고 해서 암시를 주고서 네. 결국엔 멀티 가져가고 고위기사로 그냥 인구수 채우지 않고 넘어가는 건데 관무병력 없이. 그쵸. 자, 일단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해병인데 아하. 자, 사도도 들어갈 준비는 끝나 있는 상태고요. 이거 바로 파괴해요. 네. 완성되니까 깔끔하게 취소를 눌렀습니다. 이거 막아낼 수 없다고 감안한 거고. 네. 그냥 취소만으로도 이거 광자 충전 빼려고 하는 거군요. 네. 광자 충전 써라. 야,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네. 절대 안 써요. 둘이 심리전 하나 끝내줍니다. 네. 이러면서 병력 나누고 수정탑 없는 위치로 파고들 거예요. 위쪽으로
자, 의료 선한기. 의료 선한기 제거. 재련소 파괴. 아,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향이 너무 초촐해요. 자, 광자가 충전이 한 번쯤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때맞춰 막히는. 네. 방패협. 아, 아. 야. 그러니까 해병 다섯 기를 저렇게. 그러니까 변현 선수의 특징은. 아, 포기했네요. GG. 야, 2대 0의 스코어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 해병이 자극점만 되면 그냥 변현우의 타이밍은 빠릅니다. 예. 네. 야. 다섯 기가 사실은 지지를 받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섯 기였죠. 그렇죠. 그 다섯 기가 앞마당을 완전 마비시켜서 자원줄 마르게 하고 본진 병력도 그렇게 해서 본대 의뢰서 두 대 분량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네, 2대 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한 세트가 될지 아니면 네. 또 정의의 패패 승승승 뭐 가능성이 많이 좀 희박하긴 합니다만은 자 아둔토스가 뭔가 각성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자 타이밍 사실 근데 뭐 공업이 됐어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재련소 돌아가는 거 깨졌잖아요 중간에. 아니 그거 네. 이전에 뭐. 아 그죠. 네. 뭐 예언자 아무것도 못했죠. 네. 거기다 뭐 암흑기사도 뭐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죠. 얘 너무 컸어요. 암흑기사를 뽑지도 않았죠. 그냥 보여주고 그냥 네. 전략적으로 거는 거예요. 내가 암흑기사 뽑을 거야. 너 봤잖아. 네. 너 수비해라고 했지만. 야 변현우 선수. 자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뭐 확실히 클라스는 좀 변현우 선수가 압도적인 상태긴 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그 뭐랄까 변현우 선수의 스타일을 이렇게 경기에서 직접 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아, 경기 플레이하는 거. 근데 그 뭐랄까 손속도만큼의 딱 그만큼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손속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그 빠른 손속도만큼 모든 플레이가 다 빠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손이 빠른데 좀 변현우 선수보다 못하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근데 변현우 선수는 좀 그 자기 손속도에 걸맞는 플레이가 나온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자, 아까 보니까 한 손가락 속도가 이제 300, 40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300, 400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멀티태스킹을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지금 경기에서. 딱 아둔 선수가 전략적으로 걸고 자신의 전략이 발각됐을 때 플랜 B, 플랜 C를 준비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걸 너무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좋아요. 뭐 자신이 했던 예언자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변현우 선수에게 후반 운영 가서 멀티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초반에 도박 그러니까 마무리 선수도 그랬잖아요. 초반적인 네. 움직임 좀 많이 워낙에 늘어지는 운영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빠른 러시였을 거고, 그죠? 이 마무리 선수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둔 선수도 일꾼 정찰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긴 하는데 적에 또 전략을 거는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나는 원서치입니다, 뭐. 네. 서치 좋고 다 그런데. 투카스라는 부분 또 인지해요. 그렇죠. 자 일단 연결체가 추가가 되고 있는 아둔 프로토스고요. 확실히 앞마당이 약간 개방되어 있는 맵, 그러니까 언덕으로 지키기 사소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은 네. 투카스를 가져가네요. 그렇죠. 일단 뭐 투카스를 가져가고 한 번 더 몰래 오. 이번엔 꼬아서 앞마당 가져가고 몰래 뭐 시리즈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시제 우주공항 수비 아까 똑같네요. 일단은 벤시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벤시도 예상이 되고 일단 지뢰한기 나오면서
아둔토스는 반대로 아둔토스도 뭐 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네. 네, 암만한 연결체 가져가면서 사도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한 번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벤시로부터의 그런 일꾼 20킬 이상 나오는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또 그르치게 되는 아둔 프로토스일 거고요. 그렇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엔 지뢰드랍. 네. 그러니까 이게 투카스를 가져가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뢰드랍이에요. 지뢰드랍 다음에 아까는 이제 벤시를 썼는데. 네. 어, 화염차 앞에서 시선 끌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뢰드랍이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땅 출발할 준비하고 있고요. 오 들어가서. 오. 야 반응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저걸 봤어도 또 이게 또 재밌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그죠. 봤으면은 근데 어 잠깐만요. 의료선이 자 드랍을 출발을 하고요. 자 사도 제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 로봇공학 시설까지 추가가 되긴 했거든요. 불사조 나왔고요. 네. 불사조가 들어올리면 야 광자가 충전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어 모선핵. 어 자 모선핵은 좀 의아한 상황이네요. 저희 저렇게 잡히면은 안 되는 모선핵인데 설마 이 아~ 이거에 끝나는 그런 건가? 에이, 아이고 김 사장 아 이거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10킬! 14킬! 불사조도 잡혔고요. 어머 16킬! 야 이게 안 끝났어. 아 근데 정말 대단하와.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각이 만들어지지? 22킬 23킬 이 정도면 거의 초토화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 화면은 안 보시겠지만 박대건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는 그랜드마스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일꾼 11기 남았습니다. 11기 네 아, 지금 앞선 두 판에서 계속 이제 두들겨 맞았다 보니까 아 끝나질 않았어요. 세 번째 판에서는 지금 잽의 가드가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사이클론까지 올라갑니다. 사이클론 지뢰가 아직도 야 이게 아 대단 진짜 지금 요 경기 보면서도 왠지 우리 변현준 선수가 굳이 해외 게임단에 있는 게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서 와서 데리고 갈 법한데 예. 네. 끝났죠 이거. 네, 아 그렇습니다. 거의 프로토스는 일꾼을 찍어야 길었어요. 되고 예, 네. 자원 보시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지금 경기 시간이 6분인데 인구 수가 2배 차이 나요. 뭐 빌드가 잘못되면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테크 트리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사이클론. 야, 저 상황에선 정말 사이클론이 너무 너무 싫겠네요. 그죠? 해방선 한 기랑 사이클론 한 기와 해병 뭐 아홉 기를 조였어요 지금. 그죠. 프로토스를 조여버렸어요. 아. 네.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마우스 던지셨겠는데 아두님 이러시는데 마우스는 던지면 안 돼요. 대체로 비싼 걸 쓰니까. 그러니까 네. 해병이 네. 여섯 기가 와서 뭐 지뢰도 했지만 일구 첫 지뢰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쵸. 뭐 화염차 두 기와 해병 여섯 기가 세상에 아우. 자 사이클론이 적진에 두 대 있는 거 진짜 봤어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에요 이게. 아 세기 세기 이건 좀 예능인데 네, 세레머니 같은 느낌이죠. 표적되면 세기 무조건 죽어요. 그죠. 거의 뭐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어, 테란이 강력하다. 네. 이런 게 아닌 진짜 이 변현우 선수 이게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뭐 어떤 시청자분이 레더 티어로 한 3티어 정도는 차이가 나 보이는 경기력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프로 게이머와
아마추어 마스터리거 그랜드마스터리거인 선수들이 붙으면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죠. 지지 나오겠네요. 네, 압도적입니다. 인구수 차이 4배가 넘어갑니다. 15예요 15. 이거 일꾼이 14기죠. 네. 망연자실. 야,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우 선수랑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차생 치고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저 제가 좀 미개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끄트머리에 WP가 뭡니까? What happened? 아니 뭐 W 그 방금 전에 변현우 선수랑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WP 이렇게 끝났는데 뭐? 네,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그 GGGL 같은 웰플레이 별걸 다 약어로 쓰고 있네. 웰플레이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자, 이렇게 해서 변현우 선수가 3-0으로 네, RSL 7주차 우승을 거머쥡니다. 여태까지 7주 중에 가장 강력한 운. 네, 코스. 압도적인. 뭐,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여태까지 이제 RSL 7명이 우승자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쵸? 프로게이머 선수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약간 체급 차이가 느껴진다? 약간 그런 거예요. 딱 그 공허의 유산의 시네마틱에 나오는 단어와 흡사한 압도적인 힘으로 네, 상대방을 다 짓눌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RSL 신청 네, 링크가 나가고 있죠. RSL 신청문이 bjh9033@lun.media 아래쪽 이메일로 네, 배틀태그 숫자 배틀태그 샵 숫자까지 보내 주셔야 되고요. 실명, 연락처, 종족, 소속 리그 그리고 경력도 보내 주시는데 경력이 없으면 제 생각에 클랜을 보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클랜. 뭐 그러셔도 네. 되고요. 그 제일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저 연락처. 연락처만 그렇죠. 일단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뭐 문의라든가 이런 거 계속 연락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연락처 꼭 잊지 마시고 네. 한두 개 빼먹으셔도 연락처만 있으면 되니까 나도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네. 네. 8주차 때 뵐 수 있도록 네. 하죠. 아, 그럼 8주차 때 만약에 네. 진짜 다른 사람이 네. 우승하면 8명 완성 되겠네요. 네, 그렇죠. 8명은 완성이 되는데 이제 룸미디어에서 이제 하루치에서 이제 RSL 올스타즈 이런 거를 했느냐 마느냐 한번 물어봐야겠네. 그죠? 네. 그때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았는데 네.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일정만 나온다면 그 우승 선수들이 일정만 가능하다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가 부실골은 저런 데 신청하는 거 아니랬죠. 그냥 너는 방송이나 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0으로 끝난 좀 약간 스코어는 아쉬운 결승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클래스를 좀 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예전에 그 슈퍼 선수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아 그때도 약간 비슷했는데 오늘은 정말 네. 다르네요. 그렇죠. 자 우리 이거 RSL 7주차 방송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제 끝났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RSL 끝나고 생방송으로 네. 가림토 김동수 흑화형의 호호우가 방송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 네. 네, 청자 여러분 더 뭐 큰일 없으시면 네. 채널 고정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호 저기 근데 호 무슨 게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이고 네. 그렇군요. 아무 게임이나 하는 네. 자 아무런 게임이나 하는 네 방송 호우호우 오늘 또, 뭘 하실라나? 네, 이따 이제 퇴근하면서 볼까요? 네. 차에서. 자, 일단 시청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